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네. 미국 상황은 또 어땠는지 밤새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스닥이랑 뭐 다우랑. 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큰 움직임 없었어요. 네, 나스닥은 0.28% 상승, 네. 다우가 0.19% 상승, S&P 500이 0.04% 상승. 보합이죠. 네. 3대 지수 거의 대부분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러셀 2000 지수가 1.67% 올랐습니다. 미국은 지금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빅테크 규제 있지 않습니까? 네. 미 정부에서 빅테크 규제라고 한다니까. 네. 그러면 그 규제에서 살짝 빗나가 있는 중소형 플랫폼 여기가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중소형주 강세가 좀 돋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트럼프 정부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글로벌 상위 기업들 위주의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에서 트럼프 때, 예, 트럼프 예. 때. 그래서 바이든 때는 그것이 좀 풀리면서 중소형주의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반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말씀하셔서 정확히 전국을 찔러주셨는데 예.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러셀 2000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옛날에 우리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같이 갔다 이거죠. 좋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미국은 상대적으로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환경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은 중소형 시장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형주인데 글로벌리 보면은 중소형주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서는 미국에서 움직이는 이런 사이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의 현재 왜 개인들이 들어오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흐름은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엇박자가 날 수 있지만 그 흐름은 전체적으로 타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오전에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네. 반등을 좀 했고요. 전반적으로 블루웨이브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예. 보냐면 어제 유가가 또다시 상승을 해서 $53까지 올랐고요. 네. 구리도 어제 한 2%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187 장주. 오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2까지 거의 예. 육박하네요, 이제. 예.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야. 있는데 종가는 1.133%로 끝났고요. 다행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요. 달러가 올라갑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럼 그렇죠. 달러 강세가 되죠. 그럼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약세가 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네. 이런 수급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예. 우리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어제 고점 1.187에서 다시 1.133으로 내려오면서 달러 네. 인덱스가 탁탁 내려오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 거고 우리 원화가 그래서 어제 우리 네. 시장이 급격하게 장중에 빠졌거든요. 네. 그때 원화가 1,100원을 넘었었습니다. 달러. 그러면서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내려와서 현재 어제 종가로는 1,094원까지 좀 떨어졌어요. 아 근데 어쨌든 뭐 연초부터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판다. 네. 주창 팔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1,100원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외국인들이 네. 계속 팔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가 됐었는데 어제 그 멈춤 현상이 좀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좀 한시름 논 상황이 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1,100원 위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될까가 어제 좀 걱정을 하는 매도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의 빵주들은 거의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의 보합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올랐고 테슬라가 또 다시 반등했습니다. 4.7% 7% 하락했다 7% 반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또 어제는 또 4.7%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구나. 한마디로 네. 표현드리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취임하기 전에 대규모 신규 부양책을 할 거 내놓을 것이다 이 얘기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이 이제 강세 쪽으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장중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까 김 프로님이 말씀해 주셨죠. 저도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왔는데 너무 자세히 아까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방을 날려버렸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 연은 총재들이 지금 테이퍼링 언급을 좀 하고 있어서 이거 걱정이 된다. 이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테이퍼링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등락이 있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방 준비은행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FOMC의 멤버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네.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발언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의사록에 남고 그게 가부 투표하는 예, 그 당사자들일 가능성이 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아까 자세히 설명을 주셨지만은 조금 네. 더 제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나온 거 몇 가지 우리 섹터나 실전 투자에서 관심이 있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M이 전기차 배송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2010년 이후에 가격이 최고가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48달러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GM도 오른다 이거죠. 네, GM이 지금 이제 신고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왜 이 뉴스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왜 이 네. 뉴스들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GM이 구제금융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4달러인가? 4천 원 제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도 네. 4천 원뿐이 안 하는구나 저게. 네. 그랬던 주식이요? GM 가격이요. 주가가. 아, 예, 그래. 4천 원. 예, 그때 망했다니까. 예, 예, 예.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구제금융을 받을 예. 때였어요. 결국은 정부에서 돈 안 줬으면 망했지. 예, 결국은 이제 신고가까지 다시 나타나는 예.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48달러입니다. 48달러. 예. 근데 여기서 더 지금 상승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죠. 왜냐 미래차에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결국은 성장 산업을 기업들은 가져가야 된다. 대기업이라 네. 하더라도 거기에 추종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주가가 굉장히 그때는 망할 것처럼 그렇지만 그 기업의 고잉 컨선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갔을 때 이런 그렇게 해야지 주식 투자의 결과물이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은 총재들이 그 약정 하나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언급이 있었다는 게 어제 중요한 뉴스였고요. 또 네. 테슬라에서 카 인포테인먼트 얘기가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그 코리아 테슬라, 한국 테슬라에서 차량용 게임 19가지를 등급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 딱 들으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다 그러면 게임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뭐 장치는 했겠죠. 주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게임 뭐 못하게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 지금 DMV 못 보게 되는 것처럼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이 게임 산업이 고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위 BBIG라는 지수를도 만들고 ETF를 만들었던 거에 BBIG의 맨 끝에 있는 지가 게임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게임이 고성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래차에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있고 또 자율주행이 있는데 거기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차량 뭐 공장에 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더불어서 여기에 차량 안에 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인포메이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야, 그렇다면 야, 이것도 이게 굉장한 신상 성장 산업으로 이쪽에도 또 한번 이슈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미 정부에서 빅테크 규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중소 플랫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아마존이 뭐 여전히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봐서는 쇼피파이가 훨씬 더 지금 상승률이 좋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제 미국의 전체적인 의견. 성장하긴 하는데 성장률이 체감하는 거죠. 예, 아마존 그렇습니다. 워낙 경치가 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산이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산이? 산이중공업이라는 게 네. 있는데요. 그리고 왜 이걸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캐터필라도 요즘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 업체들이 뭐냐면 굴삭기 업체들입니다. 아, 네.
굴삭기 업체들인데 우리 반도체 빅사이클만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굴삭기 2022년까지 고성장할 것이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많죠. 미국도 네. 있고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굴삭기와 이 경기 관련된 이쪽 산업에서도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매수가 진입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내년 건설, 아니, 올해 건설을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네. 이제 플랜트가 있고 뭐 아파트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굴삭기라고 하면은 소위 이게 인프라죠. 아, 그러니까 토목, 인프라 토목. 예. 네, 그쪽에 이제 지금 각각 그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이 어제 상해 지수가 2.18% 올랐습니다. 그래서 5년 내 최고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이틀은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던데 이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2018년 1월에 우리나라 지수가 2607포인트 신고 지수를 찍었었대고요. 네. 이 당시에 2017년대 미국도 고점 찍고 이걸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좀 돌파하고 지금 신고 지수잖아요. 네. 중국은 이걸 돌파를 못했어요. 중국은. 중국은 그냥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비로소 이것을 돌파한 겁니다. 아, 어제? 예, 어제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중국 워낙에 말이 많고 그래서 중국은 잘 못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왜 중국을 계속 봐야 되냐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중국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상해종합 지수가 폭등과 폭락을 연속하는 특징을 좀 가져요. 네. 그래서 6,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근처까지 올라갈 때 굉장히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이후에 폭락했어요. 네. 그랬다가 한동안 있다가 4,500포인트까지 또 폭등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랬다 또 한동안 내려왔다가 지금 밑에서부터 이제 바야흐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면서 한번 올라갈 때 그게 폭등하는 그런 성격을 좀 가졌어요. 과거에. 네. 만일 이번에 올해 중국이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한다면 우리 시장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줍니다. 중국은. 중국 섹터별로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그렇고 우리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지수 정도는 그리고 섹터 정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고 중국이 막 올라가는데 한국은 막 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없습니다. 거죠?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제 그냥 생각인데 이거 예측이라는 네. 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서 예전처럼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렇게 간다. 네. 그러면 매일 아침 제가 여기서 미국 시장을 얘기 안 하고 중국 시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한때 있어요. 한때 그랬었어요. 예, 예. 한때. 그렇습니다. 그죠? 2014년도 뭐 이럴 무렵에. 가장 클 때가 언제였냐면은 2008년 전에 그러니까 2006년 7년도 때 네. 중국의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면서 떴을 때 네. 여러분 LG화학 현대중공업 맞아요. 이런 게 10배 떴습니다. 10배. 그렇지. 그런 주식들이. 현대중공업 예. 현대미포. 예, 예. 예. 그런데 10배씩 뜨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맨날 그때는 중국만 봤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다시 4,500포인트 갈 때가 언제였냐면은 내수주가 급등할 때였어요. 예. 그때 또 우리나라 내수들 거기 관련적으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똑같이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중국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 시장 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중국 좀 계속 놓치지 말고 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네.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전고체 배터리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뉴스가 좀 최근에 요즘에 이제 자동차가 네. 자율주행하고 전기차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입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분리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액체가 흐를 수도 있고 또 화재 위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고체라 하면 전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막이 필요 없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용량이 강화되고 충전 시간도 짧아지고 위험이 감소되고 주행 거리가 증가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고체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네. 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웨어러블 기기에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게 선두주자가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2008년부터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서 토요타가 선두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데가 미국의 퀀텀스케이프인데 이건 폭스바겐과 빌 게이츠가 투자하면서 지금 2010년부터 연구 개발 들어갔어요. 네. 그 외에 파나소닉, 솔리드 파워, CATL 이런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요번에 상장하려고 IPO 3개 중인 기업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데들이 하고 있는데 삼성 SDI에서 나온 그 가이던스를 보면요. 전고체 소형 셀을 2023년에, 대형 셀은 2025년에, 네. 그리고 양상은
양산은 2027년에 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왔거든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세요? 우리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그냥 막연하게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만일 전고체가 이제 상용화 돼서 쓰기 시작을 하면 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액체 전해질의 2차 전지는 뒤로 뒤쳐지겠죠. 그렇죠. 뒤쳐지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식 보면서 2차 전지를 보면서 여기에 빨리 추종하지 못하고 여기에 추종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뒤쳐지면서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를 볼 때는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 얼마큼 연구 개발이 들어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고 배터리 산업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확 이 산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배터리 산업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시장 사이즈보다 더 커진다 앞으로. 그렇죠. 굉장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한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고체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어디에서 지금 가장 발빠르게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가 이런 걸 찾는 것이 투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팁을 하나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저 화수를 해주시는데 네. 이틀에 한 번씩은 팁을 받아야지 매일 받기는 어려워도 시간 때문에 테이퍼링 할 시간 없나요?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아까 그 김 프로님이 너무 자세히 말씀 주셨으니까요. 네. 아주 짧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테이퍼링 예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연준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애틀랜타, 시카고, 뭐 필라델피아,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 아까 설명을 주셨으니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거에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 테이퍼링 실시하기 전에 예고를 하더라. 예고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땠냐 보니까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내용 때문에 날짜를 맞춰서 한번 봤거든요. 차트를. 네.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 이후에 뭘 했냐면 QT, 양적 긴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테이퍼링이라 하면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만은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거고요. 지금 $1,200씩 하잖아요. 월에. 양적 긴축 QT라 하면 보유채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네. 과거에 13년 5월에 테이퍼링 예고하고 시행하겠다는 12월에 얘기했고 실제 시작은 테이퍼링은 2014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했어요. 10월까지 한 10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말서부터 2015년도까지 시장이 박스권에 있었어요. 네. 언제 그러면 이 양적 긴축 QT를 했냐. 2019년 9월에 이거 축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7월까지 약 한 1년 반 정도까지 이거 QT를 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엄청난 돈이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고 자산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소위 말하는 그냥 거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거품이 아니다라는 논란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돈이 풀려 있는데 이 돈을 회수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회수하면 이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지금 이걸 회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느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더 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돈은 더 풀려 있는 상태에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채권을 지금 보면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니까 국채 수익률이 네. 올라가고 그리고 시중에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 계속 봐야 되는 건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그리고 코인플레이션이 얼마큼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가 이게 올라가면 절대로 이 연준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드하게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요. 이들은 예고를 먼저 하거든요. 네.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이게 단계를 주면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미리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서 테이퍼링 준비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물가 연동하면서 이제 기업의 이익이 오르고 그리고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시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스타일 펀드들이 매수 종목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기존의 빅테크나 성장주에서 내수나 경기에 선행하는 원자재주 또는 음식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료를 또 오늘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식음료 관련된 또 전문가를 잠시 모시는데 여튼 테이퍼링을 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박스권이 기간이 좀 있는 거군요. 예, 예. 준비기간이, 좀 준비기간을 줍니다. 준비기간을 주는군요. 네, 주는데 이번에 그 지금 돈 유동성은 워낙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예전하고 똑같이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테이퍼링 텐트럼을 경험했던 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양적 완화도 사실 미국 역사상 2008년도 그때가 거의 처음이고 네. 테이퍼링도 처음이니까 근데 네. 그게 벌써 10년 10몇 년 지난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은 다 알고 있다. 네. 아, 연준은 그 양적 완화의 개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있고 테이퍼링 때 시장의 반응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해라. 예. 연준이 예전 같이 그렇게 막 실수하고 막 시장을 경기하게 예, 발작하게 안 할 거다. 예. 사실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주식 못 하죠. 현재는. 사실 그래서 연준을 그들이 만든 장이니까. 시황은 글로벌 시황은 연준을 보고 하는 게 맞다. 맞아요. 네. 투자팁은 그냥 아주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황 판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3,200포인트 정도 되면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 또 기간으로는 뭐 공매도가 시행되는 그쯤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반론도 굉장히 여러분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더 올라갈지 왜 지금 거기서 함부로 시장의 지수를 누가 맞출 수 있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전문가들의 시황 판단이 맞는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솔직히 말해서 더 많습니다. 이건 여기 나오는 저희들만이 아니고요. IMF나 IBRD, 뭐 월가의 IB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사실 올해 목표지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도 보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러나 틀리더라도 시황관과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어떤 지표가 있고 뭐 때문에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준을 정했는데 만약에 그 기준이 틀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황관을 바꾸고 내 시황의 판단 기준을 바꾸고 그리고 시황관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기준이 없어요. 시중이 올라갈지 뭐 시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겠어. 기준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가면은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떨어지면 특히 이거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까지 떨어질지 이게 지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종목도 똑같이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 떨어질 때 그 지수는 더 사야 되는데 지금 막 떨어지는데 겁나서 파는 경우도 발생이 하듯이 시황도 똑같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틀리든 맞든 자기 시황관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모두 다. 맞아요. 나는 뭐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시황관이 또 뭐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나는 시황관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예측하지 이렇게 말고 대응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안 돼요. 아, 사실 그거. 예, 시황관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내 시황관을 바꿀 수 있고 맞아요. 내 투자의 방향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아, 자기 그러니까 투자 관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네요. 아, 틀리더라도 자기 네, 관을 가지고 해야지. 네. 그래야 자기 찐 돈이 됩니다.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시황관. 저는 뭐 늘 좋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박병창 부장님의 마지막 투자 팁까지 저희가 참고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부장님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토요일 날 나오세요. 네. 상담소에서 아, 토요일 잘 뵙겠습니다. 예. 네.